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정치에서는 사실관계, 팩트보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잘못이라는 인식이 새겨지면 아무리 해명하고 변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하는 사람이야 억울하겠지만 그걸 전제로 해결책을 내놓는 게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발령한 일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실과 갈등을 일부 드러냈습니다. 먼저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하루에 세 차례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례적인 상황.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논란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대통령실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이 대사의 즉각적 귀국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1시간 30분 뒤 공수처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해 조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7일 공수처 조사 때 추가 조사 날짜를 알려달라는 이 대사 요청에 공수처가 기일을 정해 통보하겠다고 답한 건 출국 허락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반박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와 공방을 벌인 건 이례적입니다. 이종섭 대사가 조사를 안 받거나 또는 안 받으려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 관련 논란에도 정면 대응 기조를 택한 건 사실관계를 먼저 분명히 한 뒤 이 대사의 거취와 귀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사가 선제적으로 일시 귀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을 연이틀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과 황상무 수석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문을 냈는데도 귀국과 사퇴 입장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가세했죠. 다만 또다시 윤한 갈등으로 비칠까 조심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취해진 질문에 거침없이 답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젯밤 퇴근길에 이종섭 대사 즉시 귀국과 황상무 수석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오늘 오전 선대위 비공개 회의 도중 이를 사실상 반박하는 대통령실 입장을 접한 뒤에도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습니다. 대신 측근인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크게 다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소환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이 대사의 귀국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어제 회의에서도 이 대사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실에 전달할지 의견을 구했고 대통령실도 어제 한 위원장 발언에 앞서 미리 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퇴근길에도 취해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이 재현될 경우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침묵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종섭 호주대사 논란이 당정 갈등을 넘어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대사가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재민 기자, 일단 사건과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뭔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종섭 대사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공수처는 12월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4일 이 대사가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다음 날 이 대사는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청 4일 만인 8일 출국금지가 풀렸습니다. 대사 임명 발표부터 출국금지 해제 그리고 출국까지 엿새가 걸렸습니다. 자, 그럼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해제가 됐잖아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네, 결정은 법무부가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일 경우 열리는데요. 심의위는 이 대사의 경우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돼 왔고 수사 절차에 협조 의지를 밝혔다는 이유에서 출국금지 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결정이라는 건데 그럼 이 심의위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네, 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출입국 관리법에 출국금지 심의위에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심의위가 열리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길이 없어서 이번과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세부 규칙 내지는 기준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지를 파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법치국가적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률적 근거를 두어서 법에 규정하도록. 피의자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면 그럼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입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네, 없지는 않습니다. 이 대사처럼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가 해제한 경우는 최근 5년간 6건 있었습니다. 6건 모두 수사기관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없진 않지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출국금지가 설정된 이유 자체를 따지고 그게 해소되어서 풀어주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가 반박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은 되게 드문 일이고요. 자, 근데 공항 나갔다가 출국금지다 그러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출국금지가 됐고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들을 좀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기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던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도 변수입니다. 여당에선 스스로 물러날 걸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황선영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 기자, 황상무 수석 어떻게 할 걸로 보입니까? 네,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거취의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황 수석은 취재 기자들에게 지금은 말할 상황이 안 되니 양해를 구한다며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 정권처럼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그럴 의사도 시스템도 없다며 언론 관계자에게 현안 관련 압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는 짧은 입장문만 냈는데 대통령실 차원에서 황 수석의 거취를 결정할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이어 수도권 출마자들과 친윤계 인사들까지 황 수석의 결단을 압박하면서 자진 사퇴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특수한 상황인데다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라 무게감이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해병대원 사건 수사 의혹과 달리 황 수석 개인의 발언이 논란의 발단이 된 만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발표 때문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직접 나서서 비대위 출신이 두 명이나 당선권에 포함됐고 당을 위해 헌신한 당뇨나 호남 지역 배려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면에는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있을 법한데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 1번 후보는 여성 지체장애인 최보윤 변호사였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북한 국방종합대학에서 ICBM 기술을 연구한 탈북공학도 박충권 박사는 입원을 받았고 바이오 전문가 최수진 교수와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여성 최초 투스타 출신 강선영 전 사령관이 5번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총선 당선된 비례대표 19명 가운데 45세 미만 청년은 4명이었는데 이번엔 9명으로 늘었고 평균 나이도 55세에서 50세로 낮아졌습니다. 혁신위 시절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임요환 전 위원장은 8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주호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소속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혜지 의원이 15번으로 두 차례 연속 당선이 유력해졌고 한재하 비대위원도 11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례 공천을 두고 친윤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비례 대표를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깨졌고 비대위원이 두 명이나 들어갔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비례 후보 24번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공천이 취소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잇따라 선언한 것도 국민의힘에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막말 논란이 있었던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5.18 폄훼 발언 때문에 역시 공천이 철회됐던 도태우 후보에 이어 두 번째 출마 선언입니다. 각 지역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훔친 장해찬 후보는 막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년 전 사적인 SNS 글에 이어 없는 의혹까지 만드는 장해찬 죽이기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의 막말 사례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수영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뒤 복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 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경선 승리 뒤 공천 취소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건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도태우 후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지만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과 대구 등 텃밭에서 공천 취소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면서 국민의힘으로선 또 다른 악재를 떠안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공천 취소 여부가 당내 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판단을 받을 일이라며 바꿀 생각이 없는데 추가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막말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나면서 당내 반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엎드렸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하글로 논란이 된 양 후보는 참배 뒤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죄를 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양숙 여사와 만나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양 후보의 참배로 논란을 일단락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저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별일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케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하지만 양 후보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을 겨냥해 밀실 협상이라고 주장하며 을사오적 친일파 이완용을 언급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국당을 못 밟게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한다고 쓴 과거 글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엄연한 잣대가 있다며
당에 재검증을 요청해 지켜보고 있다고 사실상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양 후보와의 경선에서 패했던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도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박용진 의원 지역구 공천 문제도 민주당에겐 넘어야 할 산입니다. 서울 강북을 전략 공선 지역으로 정하고 박 의원과 친명계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을 치르게 했는데 이 가산점과 감산점을 합하면 하나마나한 경선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 변호사가 박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도 하위 10% 의원 평가를 받은 박용진 의원은 또다시 득표수의 30%가 감산됩니다. 여성 신인 후보로 25% 가점을 받는 조수진 변호사를 이기려면 박 의원은 최소 64.2% 넘게 득표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 없이 100% 권리당원 투표인데다 서울 지역 경선에 전국 권리당원 비중이 70%나 반영되는 규정도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구 의뢰 후보를 뽑아달라는 호소를 이렇게 전주에 와서 해야만 하는 이 기막힌 상황입니다. 반면 조수진 변호사는 바보같이 경선에 나가겠다는 박용진 의원의 말을 인용해 진정한 바보가 되달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그냥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총선에 좀 밑거름으로. 공천이 취소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은 정봉주가 조수진이고 조수진이 정봉주라며 조 변호사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은 조 변호사가 과거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몰카 촬영, 음란물 불법 다운로드 등의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 변호했다며 민주당의 젠더 의식 부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이제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마음이 급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도 살펴야 하고 지원 유세도 해야 하고 재판까지 나가야 해 상당히 바빠 보입니다. 여당은 오늘 이재명 대표가 다녀간 마포 표심을 잡기 위해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증교사 재판 출석을 2시간여 앞두고 서울 마포 지역 지원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연신 시계를 보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재판 시간만 마치면 이번 주에만 3건의 재판이 잡혀있는 이 대표는 잦은 재판 출석이 이른바 검찰 독재 정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분 1초가 정말 천금 같고 요삼초인데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 독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유세 도중 자신과 부인 김혜경 씨의 무고함도 주장했습니다. 길이 아내도 모르게 밥값을 냈다는 그 이유로 제 아내가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과 22일에도 공판이 잡혀 있지만 재판 출석 대신 강원과 영남 지역을 돌며 유세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행보를 겨냥해 방탄이자 사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범죄자 방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범죄자를 위한 사당화를 위한 것 더더욱 아닙니다.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도 마포를 찾아 지원에 나섰습니다. 어디에 고향이? 어머니 계시니까. 강원도. 멀리서 오셨네.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서울 마포와 동작, 서대문 지역 지원에 나서며 서울 표심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여권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해법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고 황상무 수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놓고도 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을 취재하고 있는 정치부 김아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만큼 여론이 나쁘다고 판단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 첫 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윤재욱 등 선대위원장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한 위원장으로서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고 본 듯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인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위원장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도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통보와 관계없이 이 대사는 이 대사대로 바로 귀국하라는데 방점이 찍힌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하면 즉각 귀국하겠다. 즉 공수처의 선 조치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자, 근데 황상무 수석에 대한 요구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위원장의 입장은 더욱더 단호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은 표면상으로는 당장 그럴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좀 묘하게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지난 1월 기억나시죠? 윤한 갈등, 이게 재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양측 다 이번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하는 건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미 이 대사 황수석 논란이 여권의 총선 악재로 번진 상황에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공산이 큽니다. 문제 해결에 열세를 진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원칙만 내세울 경우 제2의 유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황수석 논란의 경우에 불필요한 일을 자초한 만큼 결자 해제하는 게 여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비례대표 후보 발표를 했잖아요. 명단과 순번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친윤이자 공관위 소속인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에서 두 명이나 들어갔다고 콕 집으면서 공개에 반발한 건데요. 지역구 공천 과정에서 쌓여왔던 한 위원장과 용산의 갈등이 터져나온 거라고 보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친윤계에선 당선권에 들어있는 몇몇 특정 인사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친윤계 후보들을 배제하고 자기 사람들을 챙긴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구 공천, 비례대표 공천, 그 과정에서 뭐 용산 말을 잘 안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불거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군요. 자, 예민하죠. 근데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서로 자제하면서 잦아들 것 같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례명단을 바꿀 뜻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개 입장이 해당 행위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천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건 국민들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겁니다. 용산이든 친윤계든 이걸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확전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이런저런 여론조사에서 여권이 좀 정체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됩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가 한 달째인데 사태의 수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의협 간부들에게 처음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건데 당근책도 내놓으면서 대화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전공의 공백 사태 후 첫 면허 정지 사례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쓰고 파란 가운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아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저는 국가가 필수 의료를 책임져야 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외과와 심뇌혈관 질환 등에는 5조 원 이상, 저출산 등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과와 분만 등에는 3조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잉 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행위별 수가 제도도 횟수가 아닌 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을 둔 상대 가치 평가로 전면 개편합니다.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은 필수 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 복지부 장관은 이른바 빅5 병원장들을 만나
정부와 젊은 의사들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네, 보셨듯 정부는 모레에는 의대 배정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사단체 반발이 더 고조될 조짐인데요.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취합된 사직서를 다음 주 월요일 일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총회를 열고 참석 교수 380명 가운데 75%인 283명이 사직서 일괄 제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내일부터 사직서를 모아 오는 25일 대학 측에 일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연세대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비대위원장과 박명화 조직강화위원장은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 있으면 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전통고를 내린 근거를 대라, 공개해라. 이에 따라 사직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세브란스에 이어 서울 아산병원도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식으로 휴학계를 낸 의대생도 8천 명에 달해 집단유급 사태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오늘 낮 경남 통영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절반을 태울 만큼 거셌고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을 정도였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침착하게 대피하면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건물 가운데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침착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학생들 인솔돼가지고 저희 이제 운동장 쪽이죠. 제가 있는 쪽으로 다들 돌아와서 나왔죠. 화염은 물을 뿌려도 쉽게 꺼지지 않을 만큼 거셉니다. 주차장과 건물까지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과 장비를 추가 동원했습니다.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었고 그다음에 외벽이 거의 뭐 5층까지 외벽도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쯤 진화됐습니다. 차량 13대와 본관 건물 절반이 불에 탔습니다. 학생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당시 학교 안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470여 명이나 있었지만 모두 침착하게 대피한 덕분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쓰레기장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방화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차량 탑승자들을 구조하려다가 참변을 당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저녁 시간 벌어진 사고였는데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차량 블랙박스에 남겨졌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심을 잃더니 3차로 옆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는 1차로에 멈춥니다. 잠시 뒤 1차로를 달리던 SUV가 이 차량을 추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1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2차로로 튕겨나갑니다. 이번에는 관광버스 두 대가 1, 2차로를 달리다 두 차량을 덮칩니다. 잇따른 4중 추돌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운전자와 6살 아들 한 명이 숨지고 8살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또 이들을 차량에서 빼내려던 SUV 운전자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커브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약간 어두웠다는, 약간 가로등 잠깐 어두웠다고 얘기도 해요. 여성 운전자와 두 아이가 타고 있던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전문가는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2차 사고와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7배가량 굉장히 높습니다. 도로 밖으로 완전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관광버스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던 운전자가 접촉사고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붙잡혔습니다. 시민들 덕분이었는데 운전자는 여지없이 음주 상태였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는 우회전에 달아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교차로. 이번에는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합니다. 그런데도 서지 않고 계속 움직이더니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와 달아납니다. 그러자 오토바이 한 대가 곧바로 뒤쫓아갑니다. 골목을 뛰어가는 운전자를 오토바이와 시민 한 명이 쫓아갑니다. 이들이 추격한 덕에 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뭣도 모르고 잡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그냥 오서 잡았어요. 만취 상태. 입에서 술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 만취한 운전자는 어제 오전 10시쯤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뺑소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검거되기까지 2.5km를 도주했습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광란의 질주로 6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부서졌습니다. 아줌마 누구 있어? 횡단보도에? 아니 그냥 치우거나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보행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0대 음주 뺑소니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뒤쫓은 시민 2명에겐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한밤중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일당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5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남성이었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해경이 한밤중에 경비 함정을 타고 바다 위를 가로지릅니다. 대원들이 선박 위에 올라탄 뒤 이곳저곳 살핍니다. 야밤에 중국 밀항을 시도하려던 3인조 일당이 1시간 추격전 끝에 붙잡힌 겁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에서 미식별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해군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해군하고 저희하고 해서 전선을 하고 수독을 하고 그러니까 조지하니까 합동을 해서 끊어버렸어요. 중국에 밀항하려던 사람은 30대 남성으로 서울 등에서 5억 원가량의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밀항 알선책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건넸고 알선책과 선장은 5.6톤 선박에 태워 공해 쪽으로 나가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밀항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투자 사기단이 벌어들인 수익금 수백억 원을 돈 세탁해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사무실로 쓰던 집 곳곳에서는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들에게 돈 세탁을 맡긴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아파트 부엌에 은행에서나 볼 듯한 지폐 개수기가 놓여 있습니다. 옆에 놓인 바구니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3천만 원 넘게 들어 있습니다. 방 안 옷장을 여니 현금 뭉치가 가지런하게 쌓여 있습니다. 범죄 조직이 맡긴 검은 돈을 세탁해주던 조직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경찰 압수수색에서 현금 22억 원과 시가 1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가 나왔습니다. 일당은 가로챈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수료를 받고 400억 대 투자 사기단의 돈을 세탁해줬습니다. 범죄 조직이 건넨 현금과 수표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다시 현금화해 되돌려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투자 사기단은 상품권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해 뭉칫 돈을 해외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 수거책이 그 돈을 수거해서 다시 자금 세탁 총책 그리고 사기 조직으로 이게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경찰은 총 420억 원을 세탁한 일당 6명을 구속하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총책 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 세탁을 의뢰한 투자 사기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에만 세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당대표 선출 전부터 우려됐던 사법 리스크가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되는 건데요. 오늘 재판에서는 공범이 이 대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해서 재판부는 법정에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번 주만 세 번 재판인데 선거에 영향 없다고 보십니까?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 씨는 오늘 재판에서 이 대표를 보면 불안하다며 심리적 압박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과 22일 각각 대장동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등 이번 주에만 세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내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대장동 재판에서도 출석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하자 선대위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가 돼서야 출석해 재판부에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사과 사기가 겁날 정도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를 찾았습니다. 물가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물가 상승의 상징이 돼버린 금사과 값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사과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금사과? 정부 지원으로 할인 중인 사과를 살펴보며 공급 상황도 챙깁니다.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은 좀 공급이 되나요? 3월 둘째 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경제와 민생, 물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에 마음이 무겁다며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특히 애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든 사과값은 총력을 다해 잡겠다고 했습니다.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과일과 가공식품은 물량을 무제한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랐는데 과일은 32년 만에 최고치인 40.6%나 올랐습니다. 특히 사과와 귤은 70%, 복숭아와 배도 6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90% 가까운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하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저항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푸틴은 서방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겼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관위 집계 결과 77%의 투표율을 기록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푸틴 대통령은 87%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이자 역대 최고 득표율입니다. 이로써 푸틴은 2030년까지 연임이 확정되며 사실상 종신 집권에 다가서게 됐습니다. 당선 직후 푸틴은 서방을 향해 경고장을 날리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Это понятно для всех, что это будет в одном шаге от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й третьей мировой войны. 최대 정적 나발리 사망의 배후로 의심을 받아왔지만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합니다. Господин Навального, да, он ушел из жизни. Это всегда печальное событие. 그러나 세계 각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대선 마지막 날 정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심지어 전쟁 중인 이스라엘까지 푸틴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는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Наверное, вас интересует, что я написала в бюллетене, за кого проголосовала. Разумеется, я написала фамилию Навальный. 미국과 독일 등 서방 주요 국가들도 러시아 선거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선거 흉내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강이 온통 형광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일랜드 국경일인 성 패트릭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친환경 염료를 뿌린 건데요. 갑자기 펼쳐진 진풍경에 관광객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강 위를 보트가 내달리자 초록색 물결이 파도칩니다.
다리 위 시민들은 카메라를 꺼내 아름다운 순간을 담기 바쁩니다. 미국 시카고강에서 다음 날 열릴 성 패트릭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물에 염류를 뿌렸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는 3월 17일로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수호성인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강물에 친환경 염류를 풀거나 새 클로버 장식이 달린 의상을 입고 축제를 즐깁니다.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도 각지에서 비슷한 행사가 열립니다. To see the river turn green. We don't do that in Ireland. So we had to come. It was on our bucket list. 초록빛 퍼레이드는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도 이어졌습니다. It's very special for me to be able to celebrate being Irish and celebrate with other people who care about Irish culture and Irish identity. Yeah, so. 성 패트릭 데이가 아일랜드 기념일을 넘어 세계인의 축제가 됐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머리 허연 미친 산의 백수 광부가 술병을 끼고 비틀거리며 강을 건넙니다. 아내가 따라오며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김소월이 돌이켜 생각합니다. 고락에 겨운 입술로 같은 말도 조금 더 영리하게 해도 됐으련만. 하지만 죽음, 이별같이 가고 오지 못하는 것들을 돌이킬 순 없습니다. 이른봄 고운 꽃을 피우는 이 들풀은 신경을 자극하는 독성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풀입니다. 나 건드리지 말라는 듯 꽃떨기가 시선을 낮게 깔았습니다. 봄을 날리는 바람꽃 중엔 너도 바람꽃, 나도 바람꽃이 있습니다. 나도 여기 있다는 듯 고개를 내밉니다. 공천판을 뒤흔드는 막말 행진에 대통령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언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칼 테러 운운했습니다. 농담이라는데 누가 들어도 섬뜩합니다. 5.18 북한 배후설도 꺼냈다고 하죠. 비슷한 발언으로 여당 후보는 공천을 박탈당했습니다. 안보실장은 이종섭 대사 출국 논란을 반박하면서 빈정거리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피성으로 보낸다. 네. 도피성으로 보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말이 안 되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 내에 걱정하는 목소리에 경고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지켜보는 국민은 이런 시각과 태도들이 대통령 뜻과 무관하다고 생각할까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대사의 즉각적인 귀국과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총선 판세가 걸린 문제여서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가 벌어졌던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도 밤나무라는 이름처럼 오기를 피우고 너도 밤나무같이 억지를 부리는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몸을 심술꽃샘과 목리황사가 흔들어대듯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들꽃이 별처럼 다투어 피어나는 이치를 거스를 순 없을 겁니다. 3월 18일 앵커 칼럼 오늘 그 강을 건너지 마오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중부와 전북에, 오후에는 전국으로 눈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게는 5mm 안팎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와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의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강수량이 적은 남부지방의 건조함은 지속될 수 있어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2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와 눈은 모레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